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 소식, 플레어 토큰, 이 스파크 토큰, 아마도 지금쯤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을 했었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되겠죠. 플레어 토큰은 커녕 송버드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거래소인 크라켄도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를 하는 어플도 등등에서도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을 했는데 왜 코인베이스는 안 주는 것이냐라면서 XRP 커뮤니티는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부디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의 코인을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별건 아니지만 호주 쪽에서 지난 화요일 XRP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제치고 호주 내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암호화폐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한때 호주의 법정 화폐 마켓에서 거래량의 82%까지 차지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격상에서는 그닥 큰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리플사의 빵형이 세계경제포럼에 참석을 해가지고 연설을 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연설 외에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다른 세션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 그가 이야기한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FTX 사태가 있었죠. 리플사 역시 FTX에 자산을 빌려줬었다라고 합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XRP를 빌려줬었는데 FTX는 사기다라고 빵형은 이야기를 했었고 1,000만 달러가 아깝긴 하지만은 해당 액수 자체는 리플사의 유동 자산 중에 1%에 불과한 것이어가지고 당연히 회사에는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 반면에 FTX에 과도하게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자,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이 해고를 하는 중에 리플사는 고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 및 도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SEC와의 소송권 판결로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합의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빵형이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법과 사실들, 뭐 증거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은 리플사의 편이다. SEC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미국민으로서는 창피할 정도다. 그리고 우리는 판사의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기 전까지는 합의할 용의가 없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SEC가 그런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판사의 판결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소송권은 리플사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다시 했으며 법 집행을 통해서 규제를 하려는 SEC는 절대로 효과적으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를 하려면은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특정 회사가 SEC에 찾아와가지고 본인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면담을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SEC를 세 번이나 찾아갔다.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차례도 XRP가 증권일 수도 있다라고 나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SEC가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XRP가 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이를 리플사에게 말하지 않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의 일처리를 봤을 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진중한 파트너십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전 SEC 기업 금융 담당이었었던 빌 힌맨의 이메일이다. 그는 2018년도 6월에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연설에 따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증권이었었는데 갑자기 마법처럼 증권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메일이 또 있다. 판사가 해당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무려 6차례나 명령한 끝에 드디어 우리는 그 증거물을 받아보게 되었다. 만약에 이 이메일이 공개가 된다면 대중들은 SEC가 리플사를 추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를 강하게 까고 있는 빵형. 그 외에는 유럽의 미카 등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빵형이 봤을 때 미국 빼고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션에 앞서가지고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빵형과 리플사 같은 경우는 사실 SEC와 항상 합의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SEC가
XRP에 관해서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판결로 가게 된 것이고, 해당 소송은 올해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빵형. 그는 개인적으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솔직히 말해서 더 건강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암호화폐 유틸리티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해당 산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빠형이 세 차례나 SEC와 면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SEC. 소송당한 당사자들이나 리플사는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서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있더니 갑자기 소송을 걸어. 아무리 봐도 위에서 누가 보고 있다가 시킨 것이 아닌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야 리플사와 XRP에 소송을 걸고 조져라 라고 하니까 제이 클레이튼과 학생들에게 XRP의 유틸리티를 가르치기도 했었던 게리 겐슬러가 딱 바뀌어가지고 리플사와 XRP에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뭐 당연히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상반기 때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빵형이 언급을 했다시피 해당 소송권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일단 확실히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분 증명으로 변환한 뒤에 증권처럼 보인다라고 언급을 한 데 이어서 이 외에는 전부 다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 및 거래소들, 코인들을 조지려는 게리 겐슬러의 움직임이 더욱더 과감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SEC 같은 경우는 총 30여 차례 걸쳐가지고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진행 및 행정 처분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 73%가 미등록 증권 판매 건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암호화폐들을 먹잇감으로 보고 있는 게리 겐슬러. 코너스톤 리서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게리 겐슬러가 SEC를 이끌고 있는 한 암호화폐 분야는 SEC 업무 중 높은 우선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증권이라면서 소송만 걸면은 돈이 자동으로 나와 벌금을 마음껏 뜯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리플사가 부자니까 SEC랑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꼬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소송하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해당 소송권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정보가 또 있죠. 한국 사람들의 XRP 사랑, 리가가 그렇게 많은데 그에 반해서 XRP 보유자들 숫자도 바글바글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숫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자산이 바로 XRP였었다라고 하네요. 무려 3조 8,900억 원 어치를 들고 있는데 콜드스토리지에 보관된 것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만약에 XRP 대박나면 한국에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좋은 결과가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재단, 리플사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암호화폐 솔루션 홍보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은 리플사의 파트너인 아프리카의 플럴토 웨이브가 레일스 뱅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디 안정적으로 인수를 하고 난 후에 리플넷 가동을 또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정리한 소식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한편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